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눈치 있게 눈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눈치 있게 눈치 있게 시작! 네, 둘이 걸렸어. 둘이 걸린 겁니다. 3인 중복이 되면 걸리게 되죠. 나이 어린 분이 일어나서 노래를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영 씨 일어났어요. 박보영 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나이 어리죠. 가나다나 순으로 봤을 때 비옥이 먼저죠. 네, 데뷔 늦게 했죠. 스캔들 한 번 안 났죠. 그러니까 일어나야지. 네. 보라고. 막내딸이 불렀기 때문에 큰아들 노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우 씨. 큰아들 그랬더니 왜 김용민 씨를 봐요? 김용민 씨가 무슨 큰아들이야? 삼촌이지. 지민우 씨. 지민우 씨 노래. 죄송합니다. 김용민 씨 미안합니다. 네. 뭐 간단하네요. 멀쩡하네요. 엄마 무슨 노래인가? 제일 잘하는 노래. 엄마한테 또 상의했어요. 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노래 부르겠습니다. 못 잊어 못 잊어 너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그죠? 누가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전혀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신경 쓰지 않는 사귀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원 씨를 슬쩍 봤습니다. 그래요. 네. 자, 분위기 완전 좋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처음입니다. 처음. 자, 청룡영화상은 한국 영화의 눈부신 성장을 함께해온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화 시상식입니다. 올해는 어떤 분들이 영광의 트로피를 거머쥘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제30회 청룡영화상의 주인공이셨던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회 내 사랑 내 곁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시고 최근 개봉한 영화 파괴된 사나이에서 강렬한 내면 연기로 호평을 받으신 김용민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저도 오늘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또 오랜만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즐거운 자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뭐 김우빈 씨, 또 우리 제 엄마라고 부르는 김혜숙 선배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고 또 우리 하지원 씨, 뭐 아시겠지만 내 자랑에 대해서 저를 지극히 간호해줬던 그리고 우리 박보영 씨 뭐 가속 스캔들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엽고 깜찍하고 실제로 봤는데 정말 너무 이뻐서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계속 좀 쳐다봤는데 너무 이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또 앞에 계시고 심연섭 씨까지 네. 네, 예전에 굉장히 팬이었습니다. 지금도 오늘 뵙고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쨌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또 제가 좋아하는 선배, 후배분들과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스포츠조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내년에도 이런 자리에 또 참석하고 싶지만 글쎄요, 열심히 해서 꼭 한번 기회를 한번 더 노려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김영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목소리 톤은 아나운서 같고 생김새는 배우죠. 몸매는 수영선수고 저기 오빠 얘기하실 때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자, 김영민 씨는 굉장히 그 독특한 그런 카리스마로 항상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고 있죠. 하지원 씨가 촬영 도중에 머리를 약간 부딪히는 네, 그런 NG 장면이 나오진 않았지만 머리를 부딪히는 이 경미한 사고가 있었어요. 연기할 때 다른 스태프들은 58여 명이 달려들어서 괜찮습니까 하지원 씨라고 했지만 김명민 씨는 저 구석에서 한숨을 쉬면서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저 별걸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머가 굉장히 탁월하시네요.
그런 분이시죠. 네. 아, 김병민 씨처럼 일어나서 긴 멘트를 하실 거는 이따 순서에 또 있고요. 그냥 안녕하십니까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 네. 자, 내 사랑 내 곁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시고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터프한 스턴트 우먼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하지원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지원입니다. 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네. 뒤에 말씀할 시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영화 7광구를 지금 얼마나 찍으셨습니까? 네, 다 찍었습니다. 네, 다 찍었습니다. 아, 오늘 핸드프린팅 시상 후에 이게 없어지고요. 제 7광구를 저에게 또 시사회로 하려고 했으나 필름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자, 지난해 박쥐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시고 최근 종영된 인생은 아름다워로 다시 한번 국민 엄마라고 하기엔 좀 국민 숙모 네. 인정받으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입니다. 김혜숙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숙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네. 김혜숙 선생님은 지금 애니메이션을 또 영화 3D를 찍고 오시면서 그 부엉이에 관한 3D입니다. 옷차림은 그대로 입고 오셨습니다. 김혜숙! 죄송합니다. 저희 인물은 그냥 분위기 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이렇게 계속 말해도요, 연예가 중계 섹션TV 연예통신 보면 제 얼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썼더니, 저기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제, 여기 정확히, 편집자, 네, 여기서 계속 주구장창 떠들고 있습니다. 오디오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디오도. 김병민 씨, 저 좀 어떻게 영화를 좀 키워주시오. 오디오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웃는 모습만 나옵니다, 웃는 모습만. 자, 지난해 마더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여. 네, 하지원 씨. 네. 그래. 하지원 씨 처음처럼 잘 마시고 있습니다. 소주 한 잔 마실 때마다 하지원 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 하지원 씨 우는 연기. 네. 네. 웃겼을 때 우는 연기를. 네. 5년째 진행해보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분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나중에 기사에는 어떻게 나냐면요. 하지원 울다. 근데 왜 울었는지 모른다. 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빨리. 네. 진구씨, 하지원 씨 우는데 가서 다독 꺼내주잖아요. 네. 아, 죄송. 당황스럽네. 진구씨.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대단한 프로입니다. 왜냐면 혼자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저 미묘한 속셈이죠. 하지원씨 저번에 컴퓨터에서 제가 인터넷에서 악플을 봤는데 아주 기회한 걸 괴이한 악플을 봤습니다.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저럴 때 여배우들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저를 쳐다보죠. 뭐라고 악플이 나와있냐면, 이제 좀 결혼 좀 하지원. 네, 이렇게 나와있어요. 네, 별것도 아닌데 뻥뻥 터지시는 거예요. 네, 결혼, 아, 진구씨 미안합니다. 네, 진구. 지난해 마더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여 남우조연상을 수상하신 진구씨입니다. 와! 어찌 그렇게 꽃미남 같은 외모에서 이런 굵은 목소리가 나올까 정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대본을 받아봤을 때 신구로 이렇게 대본이 와가지고요, 집에 이메일로. 그래서 신구 선생님 성대모사는 겁나게 했더니 왔더니 진구 씨가 있어요. 네. 이메일로 스포츠 조선에서 대본 보세요라고 딱 봤는데 마드에서 신구 선생님 언제 나왔지? 남편으로 나왔나? 그래서 집에서 신구 선생님 성대모사로 청룡영화제 30번째 시상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 4주 동안 스캔들 조정회를 드리니까 서로서로들 사귀시기 바라겠습니다. 니들이 청룡을 알아. 이렇게 연습했더니 진구가 나왔네. 진구. 신구 선생님 흉내 했던 진구가 나왔어.
제가 백날 떠들어봐야 저 목소리하고 화면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웃는 모습은 계속 웃으면 웃을수록 좋습니다. 네. 자, 네, 핸드 프린팅에 들어갈 사인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 5년째 사회 보는데 네, 꼭 하나씩 빼먹는군요. 네. 사회, 아 저기 사인. 날짜를 좀. 네. 날 목소리 원래 그러시나요, 친구 씨? 날짜를 좀. 2010년 11월 16일. 네. 아이엠 진구. 진구 씨 본명이 뭡니까? 본명이 진구입니다. 그러면 동생은 진국이에요? 진국. 네. 혼자? 아, 죄송합니다. 외아들이시군요. 네. 지금 못 깨져났다 했습니다. 네. 저만 자기만 써서 했다고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정확히 지금 들어가는 반죽은 1분 전부터 반죽을 시작해서 굉장히 이 고농도의 밀가루로 숙성이 된 그런 반죽입니다. 자, 진구 씨 우아기입니다. 경매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구 씨 우아기 경매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만 원이요? 정신 차려. 네, 이 핸드 프린팅은 정확히 한 1분 정도만 담그셨다가 나중에 빼셔야 손이 그대로 빠집니다. 5분이 지나버리면 그대로 다음 영화를 찍으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죠. 네. 앞쪽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제 고개를 앞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영훈 씨 앞뒤를 좀 봐주세요. 자, 착석해 주시, 일어나 주시고. 네, 약간만 왼쪽으로 45도로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바닥이 예쁘다고 하는 것은 무슨 가식입니다. 네. 완전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네, 저쪽 한번 봐주세요. 저쪽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시는 유일한 저쪽의 기자님은 네, 스포츠조선 기자님이십니다. 자, 정면. 안녕하세요, 진국입니다. 그럼 동생은 진국이십니까? 아닙니다, 저 혼자입니다. 아니, 외아들이세요? 방금 제가 혼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진구라고요. 당신은 맹구고 난 진구요. 할아버지는 친구, 난 진구. 할아버지는 친구, 난 진구. 자, 오른쪽으로 좀만. 네. 진구 씨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찍으면요, 내일 분명히 인터넷에 댓글 뜹니다. 뭐가 그리 좋아? 뭐가 그리 좋아? 이제 김명민 씨를 파안대수하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 씨는 무방비 도시에 혼자 들어가서 악성 베토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사나이로 변했지만
변해서 내 사랑 내 곁에 누워있었죠. 끝입니다. 오늘 컨셉은 뭐가 그리 좋아? 네, 하지원 씨가 저를 째려봤습니다. 하지원 씨도 말 영화 제목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처럼을 지금도 마시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차비슬 죽을 째려줬습니다. 네. 좀 붙어주실래요? 하지원 씨는 저기 영화 해운대가 대박이 나셨잖아요. 그럼 해운대 가시면은 모든 게 여름에 가시면 뭐 수영복도 무료로 대여받고 파라솔도 그냥 쓰고 떡볶이도 그냥 먹고 무료로 그렇게 협찬을 받기로 약속했습니까? 예, 정면 보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이제 무게가 좀 무거운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놔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신 소감과 앞으로 미래 향후 계획, 그리고 지금 활동 중이신 계획을,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진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민 씨. 저 아까 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인사만 하고 앉는 자리인지 모르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영화, 청룡 영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있습니다. 2001년도에 소름이라는 영화로 신인상에 처음으로 노미네이트 됐었고요. 그때가 제가 청룡 영화제에 참석한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정말 어색하고 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제가 남우주연상까지 받게 되고 또 이런 귀한 행사까지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던 게 이런 좋은 결과가 네, 저에게 주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김영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조선 명탐정 정약용이라는 영화가 1월 27일 날 개봉합니다. 네, 이제 한 10회차 정도 남겨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보시면 즐거운 구정이 되려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 명탐정 정약용 선생. 네, 정약용 씨로 나오시는 거죠? 네,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때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날 정약용 보고 그 다음날 친구 데리고 가서 또 보고 연장 4, 5일입니다. 빨간 날이. 그 다음날은 또 어머니하고 보고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저 괜찮으세요? 하지원 씨? 괜찮으십니까? 네. 원래 예? 네, 마이크를 집으시죠. 네. 아아 네, 그러게요.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지원입니다. 저는 작년에는 저한테도 여우주연상이라는 너무나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고요. 오늘 또다시 이렇게
핸드프린팅을 하니까요. 그때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고 그 떨림이 지금도 느껴지는 듯 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배우로서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영화는 저에게 영화라는 즐거움이 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또 느껴준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여우주연상을 받고 많은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 동료분들에게 너무나 그 격려의 말도 많이 받고 가끔 힘들긴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영화라는 현장, 영화는 나에게 정말 더 크고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걸 더 많이 느껴줬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좋은 영화로, 좋은 드라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칠방구라는 영화, 3D 영화인데요. 이미 촬영을 마쳐서 내년에 개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로 지금 촬영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즐거운 감동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방구면 광산 영화입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드라마 찍는 바람에 네네. 칠방구 본인 주연하신 거 맞죠? 석유 시추선이에요. 아, 네네. 네, 거기서 일한 해저 장비 매니저. 해저 장비? 네. 아, 그럼 3D로 그 원유가 확 올라옵니까? 이렇게. 3D로 촬영을 했어요. 네. 이야, 어디가 찍었어요? 지중해? 어디서 찍으십니까? 촬영은 네. 저희가 3D이기 때문에 거의 세트에서 촬영을 많이 했고요. 네네. 이제 CG라든지 이제 CG로 거의 모든 분량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네. 아우, 해운대 무궁화는 그런 대장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다 인터뷰 그리고 포토타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신데 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만 질문을 하시고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표하셨는데 오늘은 질문을 여기 계신 분들 두 당 세 개씩 이상 하시지 않으시면 문을 다 걸어 잠그면서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아, 마이크. 네. 마이크를 갖고 오셨죠, 다? 아, 여기서 줍니까? 마이크? 네. 예. 우리 저 연예가 중계. 네, 안녕하세요. 연예가 중계 오원정 아나운서입니다. 네. 네, 먼저 청룡영화제 영광의 얼굴들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1년 만에 다시 만나신 건데 오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첫인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작년에 본인들이 받았던 상을 올해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는 누가 받을지 예상을 좀 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잠깐만 저기 죄송한데요. 네. 그 한 분 한 분 씻고 돌아가면서 다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굴 집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 뭐 편하게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네, 오랜만에 다시 만나셨는데 첫 인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본인이 받았던 상을 올해는 누가 받을 것 같은지 좀 예상을 좀 해주세요. 네. 두 가지. 또 한 가지 있는데. 네네. 네. 또 한 가지는요. 이걸 저 죄송한데 연예가 중계 한 시간 분량으로 다 내보내실 거면 계속 하세요. 아 그건 저희 담당 PD와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 하지원 씨 작년에 상을 받고 눈물을 보이셨는데 그 수상 소감 말씀하실 때 팬들에게 밥을 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리고 다른 분들은 수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분들이 다섯 분이시죠? 그 중에 한 분이 요리조리 피해가시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다섯 분 중에 한 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지원 씨 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네 하지원 씨 팬클럽 이름 뭡니까? 하지원 1023 1023 하지원 사랑하기 1023 1023이 무슨 뜻입니까? 러브. 치약 이름이에요?
러브 사랑을요 숫자로 이렇게 아 휴대폰 숫자로 LOVE를요 숫자로 누가 지었습니까? 그럼? 제가 만든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질문 답해 주시죠. 네. 어떻게 밥은 사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전부 모든 팬들에게 사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촐하게 저희들끼리 맛있는 식사를 같이 했어요. 맞죠? 네. 네, 오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뭘 사셨습니까? 뭐 파스타도 있었고 야. 샐러드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네 비싼 건 아니지만 맛있게 저희들끼리 맞죠?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냐면 총 계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이거 특종이에요. 지금 연예가 중에서 특종 잡고 있어. 사지원 쏘다 돈 얼마 나왔다. 네. 비밀입니다. 그래서 시크릿 가든 지금 시크릿이에요. 네. 네. 그래요. 어떡합니까? 저기 원하시는 정답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 누가 받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하지원 씨, 그 작년 청년 영화상 시상식 때 입었던 드레스가 자신이 생각해도 네. 베스트 드레서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의상을 입고 나오실 계획인지 그리고 본인만의 그 드레스 선정 방법이 있다면요. 올해 입을 드레스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아직 결정을 못해서 네 최대한 예쁘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좀 중점을 두는 드레스 고를 때 중점을 두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이번 작년 청년 같은 때는 조금 우아하게 입고 싶어서 그런 위주의 드레스들을 좀 봤고요. 그 시상식이나 영화제마다 조금씩 컨셉을 세워서 그 컨셉에 맞게 드레스를 보는 편이라 올해는 아직 결정을 못해서요. 네. 응?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웨딩 드레스는 언제?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좀 해주시죠. 좀 적극적인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네 여자분 죄송합니다만 객석 불 좀 켜주시겠어요? 손을 드시는데 잘 안 보입니다. 네 객석 좀 불을 좀 네 왜 여기 계신 분들 신변이 뭐 대통령 만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객석 불을 우리 저 질문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요 저 인터넷 기자님 죄송한데 인터넷 키시고요 그 파란 불에 얼굴 이렇게 너무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귀신인 줄 알고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어두워 죽겠는데 네. 저기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제발 아무 얘기나 좀 해주세요. 질문 네네 손 들었습니다. 네. 저기 예 말씀하시죠. 남은 핸드프린팅 행사에 참여하셨잖아요. 그 소감은 어떠시고 또 손 말고 자신 있는 부위는 어떤 부위인지 핸드바늘에 프린팅으로 신체 부위를 남기신다면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딘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야 예리하시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머리 스탠딩 원통입니다. 원통이라고요? 알아들었습니다. KBS 생생 정보통입니다. 네. 소감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질문 참 예 좋습니다.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중에 어디다 프린팅을 하면 길이 보존됐으면 좋겠다라고 여자 기자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뭐 제 나이에 어디가 자신 있겠어요? 아유. 그냥 저는 다시 네? 저는 그냥 뭐 꼭 손 말고 딴 데를 찍으라 그러면 아까 그 우리 심연섭 씨 말대로 그냥 발을 찍을까 봐요. 네. 네. 발. 네. 김혜수 선생님 발이 참 이쁘세요. 그렇죠. 영화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발 이렇게 주민돼가지고 발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영민 씨는 어느 부위? 성대요? 네, 성대를 찍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뭐 그게 자신 있는 데가 없어서 팬분들이 원하는 대로 찍겠습니다. 어딥니까?
아니 잠시만요. 이제까지 나왔던 부위 친구 씨는 얼굴이고 김현숙 선생님은 발이시니까 다른 부위를 말씀하셔야 돼요. 전신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네 전신인데 앞입니까 뒤입니까? 앞, 옆, 뒤. 밀가루 가지고 네가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신 앞. 네. 우리 하지원 씨. 하지원 씨는 어느 부위일까요? 저도 일단 손만 찍어도 너무 영광인데요. 고민이네요. 어디를 찍어야 될지. 얼굴 찍어야 되지 않을까? 네. 왜요? 어디가 나오실 거야, 하지원 씨는? 해골. 실물이요? 그런 이상한 답이 어디 있어? 실물이 뭐야? 얼굴 실물. 예? 쇄골. 아, 쇄골이요? 굉장히 찍기 어려운. 여기 밀가루가 남을 것 같은데 여기. 쇄골. 아, 쇄골. 좋습니다. 네. 박병호 씨가 제일 불리해지죠? 네. 본인 어느 부위?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발을 찍으시겠다면 저도 발을 찍겠습니다. 선생님 발등을 찍겠다. 이상하니까. 아니 지금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선생님 발등을 찍어요? 저도 발을 같이 옆에서 찍고 싶습니다. 아 발을? 네. 제가 발을 찍겠다 그런 거는 제 몸을 지탱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연기할 수 있게끔 항상 지켜주는 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을 찍겠다 그랬습니다. 야, 역시 철학적인 그런 답이었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거창하게 한 가지만 좀 해주십시오. 네. 아, 그 어두워서 저요? 예예 고사 쓰신 예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명빈 씨께서 네 살의 내게페 할 때 체중을 급격히 많이 빼셔서 건강상에 좀 위험도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태는 어떠신지 그 이후로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질문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네, 네 이제는 보시다시피 되게 좋아졌고요. 네. 그때 일시적인 그런 급격한 감량이었기 때문에 물론 체계적으로 한 다이어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건강에 손상이 왔었는데 아마 제가 아닌 다른 배우분이었더라도 그런 감량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감량한 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영화를 이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말 일단 그런 소재 영화 만들어진 게 문제인 것 같고 일단 네 지금 뭐 아주 좋아졌습니다. 전혀 문제 아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그 코믹 연기를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유머가 너무 탁월하시다고. 네? 조선 명탐정 정약용 뭐 코믹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코믹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코미디의 장르에 가깝습니다. 네, 코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네네 멜로입니다. 그렇죠. 코믹은 김용민 씨가 더 웃기면 코믹이고요. 네? 네 동방신기 팬클럽 이후에 네 똘똘 뭉쳤고요. 하지원 씨는 결혼 계획은 언제이신지 저기서 물어보시는데 네. 저기 월간 낚시 기자님 결혼 언제 남자를 낚을 건지 월간 낚시 최 기자님 네. 하지원 씨 결혼 계획은 언제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안 할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결혼이든 사랑이든 제가 뭐 정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목소리 좋은 김용민 씨 같은 스타일이 좋습니까? 목소리 좋은 진구 씨 같은 스타일이 좋습니까? 네. 목소리 좋은 김명민 씨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목소리 좋은 진구 씨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둘 다 좋은 거였나? 네. 두 분 중에 신랑감은 누굽니까? 만약에 꼽는다면? 두 분 다 좋은데요? 두 분 다 똑같이 목소리 가지고 오시니까. 네. 다 똑같은 홍초를 드렸습니다, 지금. 똑같은 홍초를. 네. 그래, 두 분 스타일 중에서는 어떤 분이 신랑감 괜찮으신지?
또 진구 씨가 좀 젊으시니까. 아니, 김영민 씨 몇 살 차이죠, 진구 씨가?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주 오늘 좋죠, 기분이. 네. 진구입니다. 아주 좋은 신랑 진구입니다. 우리 저 박보영 씨한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막내신데, 박보영 씨. 뭐 노조를 결성하셨어요, 오늘? 질문 안 하기로? 근데 김희수 선생님, 다른 해에 비해서 오늘 정말 질문 많이 한 겁니다. 재작년에는요, 질문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정말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자, 아, 질문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일본 팬이 돼지, 이상한 돼지, 예, 일본말로 해서 네, 그게 끝났습니다, 질문. 누구한테 했더라? 그러고 소고가로기 가로 됐어. 그래서 그냥 다 접고 다 갔습니다. 저기, 우리 저 질문, 박보영 씨 질문하시는 분에게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네네. 네, 안경 쓰신 분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거기 잠깐 두 번. 예. 예. 하세요. 말씀하세요. 일단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연극을 하신다니까 아시겠지만 배우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무대에 서지 못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을 때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도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용민 씨는 이제까지 연극 에서 발판을 닦아오시고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로 부상하시기까지 최저로 받았을 때 개런티와 최고로 받았을 때 개런티가 얼마입니까? 이건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올라가겠죠. 네, 검색을 순위로. 최고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최저는 제가 방송국 들어가서 처음 받았던 4만 5천 원이었나? 네, 그럼 바우처 용지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기들끼리 또 모아서 바우처 따먹기를 합니다. 안 붙여서? 그냥 뭐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종이 치고 뭐 딱지치기처럼 그렇게 해서 한 명 몰아주면 이길 땐 굉장히 뿌듯한데 잃었을 때는 그렇게 오래 출연하고도 바우처 용지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네, 4만 5천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단역, 정말 단역부터 그렇죠. 시작하신 건데 4만 5천 원을 시작하셨고 작년에 수상하신 분들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배우들이죠.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김명민, 하지원, 김혜숙, 진구, 박보영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 핸드프린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의 영화 시상식인 제31회 청년영화상은 오늘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남산에 위치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개최됩니다. KBS ETV를 통해서 전국에 생방송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타 핸드프린팅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신 스포츠조선 조선일보사 KBS 아우디 주식회사 대상 정정원 대상 웰라이프 종갓집 상암 커뮤니케이션스 CGV 영등포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